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뉴스 민진아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주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4월 18일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견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을 다뤘습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의회는 아시아 누들타운 누들 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한 건과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지난 4월 23일 제229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총 6일간의 임시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4월 18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4월 18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중구의회 회기 결정의권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권 등을 다뤘습니다. 이어 21일에 열린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6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적 업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최찬용 의원과 김규찬 의원, 전경희 의원은 전문가와 여성 위원의 비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에 거쳐 중구청 17개 실과소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에 걸쳐 중구청 17개 실과소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규찬 의원이 선정됐으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2486억 1424만 천원 대비 66억 5518억 4천 원이 증가한 2552억 6942만 5천 원으로 2.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해 2.77%가 증가한 2332억 5799만 3천 원이고 기타 특별 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74% 증가한 220억 1,143만 2천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2013 회계연도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 12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 역사문화 개발 등 현안 사업 위주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하승보 의장은 전 부서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받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4월 23일 제229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과 7개의 조례안건, 1개의 변경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인천광역시 중구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었으며 또 일부는 수정안과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